다양한 밸류에이션 방법을 어렵지만 알아야 좋은 수박을 고를 수 있지. 나무같이라고 해도 많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뭐 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 그쵸, 그쵸. 남대장까지. 그런 사람은 꼭 싸가지 고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 중요한데? 중요하죠. 중요하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황하는 경알못들의 안식처, 오윤의 경제 앱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진우 선생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밸류에이션 PER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살짝 복습해보고 우리가 다음 진도를 나가는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aluation,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ER이었다. Price Earning Ratio.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PER의 개념은 이 기업의 본전을 뽑는 비율이다. 기간. 본전을 뽑는 기간이다. 아, 본전을 뽑는 기간이다. 3년이면 본전 다 뽑으면 PER이 3인 기업이고 매년 1억 원씩 이익을 내는데 기업 가치가 5억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PER은 5. 1억 원씩 버는 회사가 10억 원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회사의 기업 PER은 10이구나.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실제로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네. 자꾸 영어를 설명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응용도 안 되고 짜증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짜증나요. 남자들이 기타를 언제 제일 잘 배우는지 알아요? 군대! 아니? 아니요? 여자친구 생겼는데 네. 여자친구가 기타 치는 남자가 좋다고 할 때 아. 와, 한 달 안에 다 배운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런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자, 이번 학기는 기타를 배웁니다. 그러면 미쳐버려요. 아, 그럼 내가 직접 써야 될 때 이게 막 의욕이 오르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네. 수박? 수박을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네.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미안해요. 네. 이 수박은 잘 익은 수박인지 안 잘 익은 수박인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 수박을 이 한 통에 뭐 만 원이래요. 네.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이게 주식 투자예요. 잘 익었으면 만 원이면 싼 가격인데 잘 안 익었을 수도 있어. 그치.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통통 두드려 보고 통통 두드려 보지. 엉덩이도 보고 그렇지. 네. 그리고 따보기도 하지. 네. 그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아아 그게 밸류에이션. 어, 이거 좋다. 아까 네, 어, 좋아. 어, 이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이게 수박이 만 원 가치가 있는지 8천 원 가치가 있는지를 통통 두드려보고 뒤집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따보기도 하는 게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좋아요. 어, 그러나 네. 맛까지 알 수는 없죠. 먹어보면 안 돼? 먹어보는 것까지 하면 그건 사야 되는 거니까. 아, 그치, 그치. 아, 그러네. 사야지. 어, 그렇구나. 먹어야 되니까. 어. 먹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보면 대충 감은 오지. 오죠. 네, 대충 오지. 그런데 수박이 잘 익었는지, 만 원 가치가 있는지, 2만 원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통 두드려보는 것도 있고, 따보는 것도 네. 있죠. 네. 통통 두드려보는 게 PER이에요. 통통? 지난번에 본, 그 정도면 대충 알 수 있죠. 어. 그러나 다르게 보는 방법도 있죠. PBR, 뭐, ROE,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네. 기업 가치는. 네. 측정하는 방법은. 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왜 다 알아봐야 돼요? 수박을 잘 고르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볼수록 이 수박의 가치를 가장 잘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다양한 밸류에이션 방법을 어렵지만 알아야 좋은 수박을 고를 수 있지. 나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그게 밸류에이션입니다. 너무 진짜 경제방송 몇 년 하셨죠? 한 30년 하셨나? 아니시죠? 그럼 우리 PER은 나 이제 느낌이 왔어요. 지난 시간에 PER을 네. 오늘 그럼 PBR 진도 나가도 될 것 같아요. PBR. PBR이라고 하는 건 역시 기업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를 측정하는 네.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인데. 네. PER이라고 하는 그 측정 방법은 불완전해요. 그걸로 다 알 수는 없어요. 통통 두드려 보면 모든 좋은 수박을 다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PBR이에요. 이거 뭐의 약자죠?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예요. Book Value? Book Value라고 하면 책값이 아니라 기업의 장부 가치? 오, 장부 가치인데 장부 가치라고 해도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오늘 저 기업을 문을 닫고 네. 그냥 다 팔아버려. 돈 되는 거 다 팔아버리고 그 기업이 빚진 거 있는 거 다 갚아. 나 내일 모레 죽는 걸로 오늘 알았네. 어머나. 팔아버려도 오늘 다. 어머나. 오늘 다 팔면 이 기업 얼마 나오니? 어. 다 당근마켓에 다 팔아. 그러면 얼마 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간단하게 회사에 예금이 10억 있고 빚이 5억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회사라면 15억 갚고 예금 10억 찾으면 5억 남겠네? 네. 5억인 거예요. 그게 북밸류예요.
그냥 그 회사 자체로의 가치. 그 회사의 현재의 기업 장부 가치. 빚 같은 거 다 빼고. 다 빼고. 빚 갚을 건 갚고. 받을 건 받고. 팔 건 팔고. 그래서 빚잔치를 하면 오늘 얼마 남아? 그게 그 회사의 PBR이에요. 이거 중요한데? 중요하죠. 중요하네. 어느 날 기업이 아, 나 기업 이제 안 할래. 정리해 라고 할 때 그때의 가치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PBR을 계산해 봤더니 30억은 나와. 빚잔치 끝나고 나면 30억이야 이 회사는. 네. 그럼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최소한 30억은 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아... 이 회사 지금 탈탈 털어서 팔아 팔면 한 30억 나오는데 네. 이걸 20억에 사갈래? 라고 하면 이거 사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남는 장까지.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은 이런 북밸류, 즉 자산 가치, 빚잔치 하면 나오는 돈에 한 배에 거래되기도 하고, 한 배라는 건 그냥 그 값에 거래되는 거예요. 네. 열 배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 거래가 된다는 게 이게 30억이야, PBR이. 주가는 매일 변하잖아요. 거래된다는 건 그렇게 주가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상장을 하면 기업 가치가 10억 원에 거래된다고 쳐보죠. 아이 신나. 아이 신나. 네. 그런데 오늘 접고 더 이상 안 해. 라고 하면 책상 팔고 빌린 돈 갚고 혹은 받아야 될 돈 갚고 다 받겠죠. 정리하면 1억 원 남는다고 쳐봐요. 정리하면 1억 원인데 네.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10억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PBR은 10배. 그렇네. 기업 가치 즉 장부 가치의 10배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이거는 그럼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적정할수록. 맞아요. 그런데 네. 높다는 건 너무 비싸게 거래된다는 가능성이 높죠. 대략 그런 대기업들의 PBR이 어떻게 돼요? 이제 업종마다 좀 다른데요. 네. 대개는 한 배 반 내지는 두 배 또는 세 배 이렇게 1.5, 2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기업들은 그렇게 거래돼요. 별로 안 높네? 높지는 않으나 그게 과연 저평가인가?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회사에 공장터가 있는데 한 30억짜리 공장터가 있고 네. 공장 기계가 있는데 한 20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빚은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장부가치는 한 50억쯤 되겠죠. 네. 50억의 주가가 형성돼 있다면 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다 빚잔치에도 50억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빚잔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치. 회사의 문을 닫기도 어렵고 직원들 갑자기 짤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 기계는 지금은 20억 가치에 거래되지만 내년에는 이 기계를 누가 20억에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자꾸 사양산업이라면 공장 터도 저거 공장으로밖에 못 쓰는 터인데 저거 누가 사겠어? 점점 그렇게 되고 그러니 정부가치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즉 PBR이 1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꼭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빚잔치 하면 나오는 장부가치 그거에 비슷하게 한 배나 한 배 반이나 뭐 두 배나 이렇게 거래될수록 저렴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결국 이 기업이 뭘 하는지 뭘로 돈을 버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에 좀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아이유하고 둘이 어머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렸다고 쳐요. 아유, 네. 왜? 아유, 나 왜 이렇게 삼촌들은 다 아이유를 좋아해. 네. 그래요. 상상은 너무 본인 자연이고 일단 쳐요. 쉽시다.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아이유가 버는 돈은 우리 회사 돈이야. 그러면 아이유가 1년에 100억 번다? 네. 괜히 내후년에는 200억, 300억 벌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저희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1000억, 2000억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유와 프로 삼촌 둘밖에 없잖아요. 네. 전화 하나 있으면 돼요. 아이유 좀 출연시켜주세요. 네, 그럽시다. 그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인터넷 뱅킹만 하면 돼. 네. 이 회사는 장부 가치라는 건 거의 없어요. 책상 하나, 휴대폰 하나, 아이유랑 같이 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면 뭐 한 5천만 원이면 되지 않나요? 아, 그 장부 가치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재산 목록이구나. 예를 들면 그 다음날 아이유가 나 오빠랑 안 해, 삼촌이랑 안 해, 회사가 깨지면 뭐가 남죠? 휴대폰, 책상, 자동차 이 정도 남겠죠. 네. 회사의 장부 가치는 그래서 그거 다 긁어 모아봐야 5천만 원밖에 안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아까 2천억, 1천억 이랬잖아요. 네. 그럼 이 회사는 장부 가치에 몇 배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배, 3천배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사가 혹 그럼 너무 비싼 회사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을 수 있죠. 왜? 아이유니까. 그니까. 오유네니까. 네. 아, PBR은 그런 거예요. PBR은? PBR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이건 싼가 비싼가를 이렇게 알아보려면 어떤 때는 순이익이 얼마야? 몇 년치 순이익 모아야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설명돼?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PER 이 회사 지금 빚잔치 하면 얼마 남아? 장부 가격이 얼마야? 그거에 몇 배 거래돼?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PER과 PBR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걸로 만들고 계신가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이 수박 한 통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똑똑 PER 따보는 건 PBR 네.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네네네. 아 오늘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